여러분은 지금 2021 신한은행 해이형 KRPX 시즌2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V리그의 마지막 경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경기인 만큼 8강 V리그의 최상단에 위치한 1위 팀을 가릴 수 있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또 대진 순서가 이렇게 됐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는데 다진 순서 오늘 V로 시작했어요. 그러면 실 선수가 뭔가를 준비하고 있겠죠? 볼을 냈어요. 굉장히 실용적인데. 네, 지금 네. 세레모니보다는 스폰서가 더 중요하다. 네, 굉장히 실질적인. 보고 있나? 보고 있나 러필 뭐 이런 느낌일까요? 확실히 앞쪽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공백 선수 요즘 진짜 좋죠. 안정감으로 따지면 진짜 거의 최상단에 위치한 선수입니다. 댄스의 안정감도 느낄 수 있었고. 미래를 봤나요? 가위. 그러면 이제 반대쪽에서 저 주먹부터 내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진짜 확실히 밸런스가 네. 예, 봤을까요? LTC 크리에이터스 선수들이 바로 만나보시죠. 평소의 성향이라면 크게 개의치 않을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오늘 경기 중요한 경기거든요. 주먹 내밀까? 봤어요. 차차차. 주먹. 잠깐만요. 아까 미리 봤잖아요. 본 거잖아요, 그거는. 갑자기 사이즈네요. 네, 갑자기 스포일러 경고가 오고 있습니다. 많이 쏘는데요? 종 선수는 오늘 저 제대로 제임스 선수가 오늘 이기면 왠지 또 그 패드 한번 돌릴 것 같죠? 오늘 몸을 한번 풀었어요. 세컨드랩에서 네. 잘 돌리더라고요. 6대0? 정말? 6대0? 어느 쪽에서? 이기겠다 지겠다. 이기겠다? 네. 마음으로 지금 이제 헤드셋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차분하게 1위를 향해 날려가자라는 메시지를 던진 동희 선수예요. 동희 선수도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는데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다시 정신 재무장을 해서 오늘 경기 1등에서 또 전승으로 1위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NTC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승을 달리고 있는 NTC 크리에이터스지만 마지막 언덕이 될 수 있고 이 경기에 따라서 8강 플리그의 순위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1, 2, 3위가 다 바뀔 수 있겠죠. NTC를 팀 GP가 2대0으로 잡게 된다면 2위 이상을 확보를 할 수가 있고 네. 만약에 6대0으로 진짜 승리를 한다면 1위도 할 수 있어요. 1위까지 승자승으로 1위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오늘 사실 GP는 뭐 6대0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왔겠지만 이 스피드와 아이템의 엔티시 크리에이터스 승률을 봤을 때 네. 쉽지 않죠. 그래도 팀 GP는 역시 스피드전에 강점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스피드전에서 NTC를 잡아낸다면 오늘 정말 애결 혹은 그 이상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플리그의 마지막 경기 과연 에이스 결정전까지 향할 수 있을지 우선은 스피드전의 트랙 맵픽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 물음표가 뜨는 장면들이 조금 있어요. 역직제기죠. 근데 NTC 크리에이터스가 밴한 거예요. 그렇죠. 밴을 했는데 제임스 선수가 굉장히 좋아하는 트랙이긴 한데 이유를 대충은 알 것 같습니다. 공동묘지 마왕의 초대 네. 유턴 구간 그리고 빌리지 만리장성의 그 복합 굴절 구간 이런 구간들에서 쫑이 먼저 치고 나간 다음에 헬렌 선수가 몸싸움을 해서 확실하게 상대방을 하나씩 제거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걸 알기 때문에 GP 입장에서 비밀장치 위협의 바위 구간이나 아니면 익스트림 경기장의 최후반 점프대 같은 함부로 몸싸움을 걸지 못하고 타이밍을 봐야 되는 이런 트랙들 위주로 구성을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확실히 GP는 본인들이 가장 자신 있는 트랙,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비밀장치 위협을 가장 먼저 골라냈고 또 실 선수도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열 수 있겠지만 굳이 팬까지 했네라는 네. 생각이 분명히 들만한 네, 장면이에요. 그것도 선밴을 해버렸네. 네. 이 부분에서 NTC 크리에이터스의 어마어마한 자신감을 엿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그 자신감이 경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첫 번째 고정 트랙 해적 가파른 감시탑부터 달려보시죠. 출발합니다. 팀 GP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건 쫑이 치고 나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신이 치고 나가는 것도 NTC 입장에서 좋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제임스 선수가 이런 상황에서 러너 역할을 수행하면서 어느 정도 몸싸움을 통해서 상대방을 감속시키고 팀원들을 기다려줄 수 있거든요. 빈틈을 파고드는 공백 하지만 버텨내는 제임스입니다. 이건 실 선수가 라인을 너무 기가 막히게 잘 판 겁니다. 순간적으로 라인이 크게 열리면서 NTC의 3명의 선수가 한 번에 합류해요. 그렇죠. 그리고 코스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드리프트를 받았을 때 모든 라인을 다 블로킹할 수는 없거든요. 접근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도 공백 선수가요. 서로 충돌이 한 차례 있었기 때문에 순위가 살짝 섞인 NTC지만
살짝 밀리면서 이거 헬렌 선수와도 살짝 부딪히지 않았나 싶거든요. 자, 뒤쪽에서 물음표가 뜨고 있는 상황, 공백은 버텨내면서 씰을 보조합니다. 그래도 버티고 있는 것이 가장 안정성이 좋은 동희 선수이기 때문에 NTC 입장에서는 일단 선두권에 붙어보자 이런 생각이 있겠죠. 그리고 순식간에 합류하는 제임스 안쪽 잘 봤어요. 자, 동희가 파고 들고 이제 씰을 향해 달려가지만 공백이 일단 막아봅니다. 네, 씰 선수는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었습니다. 공백 선수도 완벽하게 호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자, 이거는 밀어서 드래프트 있다는 마인드. 하지만 제임스가 한 차례 막혔어요. 드래프트 받는 타이밍에 일단 씰을 밀어냈기 때문에 NTC 입장에서 충분히 할 만한 상황이 되겠죠. 자, 이쪽에서 충돌이 크게 일어났고 순위가 섞입니다. 하지만 종이 합류. 자, 이거 열어주고 싶겠지만 지금 타이밍이 안 나오기 때문에 종도 자력으로 생존해야 되거든요. 자, 이거 선두권 싸움은 계속해서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고 빠르게 합류하는데요. 버텼어요 좀. 잘 들어왔네요. 자, 일단 원투를 깰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자, 제임스와 동의가 있고 약간의 충돌이 있었지만 그대로 순위를 유지하는 NTC. NTC 정말 강합니다. 실 선수가 1위로 치고 나서 안정적으로 순위를 유지해줬고 공백도 블로킹을 통해서 완벽하게 호위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NTC 3명의 선수들이 팀워크도 필요 없었어요. 자력으로 피지컬로 뚫었습니다. 공백이 정말 단단하게 버티려고 하지만 한 차례 한 차례 라인이 열릴 때마다 한 선수가 치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NTC의 대량의 선수들이 한 번에 치고 들어오니까 순식간에 순위가 역전이 되거든요. 그리고 승리하고 나서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연습 경기 스크림을 하듯이 그냥 차분하게 다음 경기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자신감이 있고 실력이 있는 선수들입니다. 확실히 전승을 쌓고 있는 만큼 승리에 익숙해져 있는 느낌이 있는 NTC 크리에이터스인데요. 이어지는 두 번째 트랙, GP가 선택한 자신 있는 트랙, 황금 문명 비밀 장치 위협 달려보시죠. 출발합니다. 감시탑도 그랬지만 어쨌거나 이 트랙은 선두권에 똘똘 뭉쳐있는 게 가장 중요한 트랙이에요. 왜냐면 바위 타이밍이 꼬여버리면 팀원들끼리도 이격이 돼버리거든요. 자, 이번에도 시리 출발이 좋습니다. 이 트랙에서 트랙 레코드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 그러면 종 선수와 동희 선수가 살살 간질간질 하겠는데요. 그리고 속도로 따지면 요즘 헬렌 선수 절대 뒤지지 않죠. 그리고 몸싸움 닿는 거리 되면 바로 날려버리거든요. 일단 1위가 치고 나간 상황이 됐기 때문에 바위 구간 들어갈 때까지 2, 3, 4위가 드래프트를 교차로 받아서 가야 되는데 동희가 약간 실수였죠. 자, 그러면 타이밍 포인트도 있어요. 오! 혼자 가다가 시리 실수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건 정말 흔치 않은 일인데요. 시리 황금 문명에서 실수를 한다고요? 다른 선수도 아니고 유일하게 선두권에 포진해 있었던 선수가 지금 실수가 나왔기 때문에 다인과 겹쳤어요 지금 또. 자, 그렇기 때문에 치고 올라가기 어려운 상황. 다인 또 멀어집니다. 그리고 가오리 선수의 위치도 굉장히 뒤쪽에 있거든요. 아, 이것도 쌓아가는 움직임이 나오겠는데요. 그리고 헬렌 선수가 내려오지 않는다는 이 이야기는 이대로 끝낼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GP 선수들의 전반적인 순위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실 혼자 상위권에서 고군분투 하지만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 크지는 않아요 아직까진. 그러니까 시즌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종 선수 앞쪽으로 빼주고 동희 선수가 2등 시켜주고 헬렌 선수가 내려와서 막아주는 그림이었을 텐데 지금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이 상태로도 완벽하니까요. 헬렌이 1등으로 치고 나가서 러너 역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동희가 날려버렸죠. 완벽히 차단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퍼펙트 가능해졌습니다. 제임스가 다 왔거든요. 제임스라면 오늘의 제임스라면 공백 보이거든요. 오늘의 제임스뿐만 아니라 어제의 제임스도 강했었는데 약간 약했네요. 죄송합니다. 오늘의 제임스 약간 쉬어가면서 1,2,3는 유지해내는 NTC 크리에이터스입니다. 역시 헬렌 선수가 몸싸움을 하는 상황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러너 역할이 수행 가능해졌을 때는 개인전 모드로 돌아와서 조별 1위를 달성했던 바로 그 모습처럼 달려준단 말이죠. 헬렌이 흑기사를 타고 와 황금 문명 비밀장치의 위협에서 1위를 계속해서 수성하는 모습은 확실히 포스트 시즌에서도 정말 단단한 순위를 유지할 것 같다는 인상을 줍니다. 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약간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헬렌 선수가 굉장히 평화주의자입니다. 네? 몸싸움 자체를 굉장히 싫어해요. 네? 그래서 아이템전에서도 러너로 달리잖아요. 네. 아이템전에서도 그냥 저 세트 타고 일정으로 달려나가고 안 네. 싸우잖아요. 막기만 하잖아요. 표정은 평화주의자인데 요새는 굉장히 폭력적인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자, 네? 2대0으로 NTC 크리에이터스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공동묘지 마왕의 존에 달려보시죠. 출발합니다.
평화주의자지만 팀원들을 위하는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아군이 당하는 건 못 참는 헬렌 선수죠. 웃으면서 때리는 사람 정말 무섭거든요. 정말 인자한 웃음을 가지고 있는 헬렌 선수인데 확실히 파워가 요즘 있어요. 벌써 때릴 수 있는 위치까지 또 왔거든요. 제임스 잘 버텼고요 이건. 자, 그래도 시일이 또다시 출발부터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밀어내려고 왼쪽으로 밀어붙이는 사이에 헬렌 선수를 러너로 밀어준 거거든요. 굉장한 팀플레이였습니다. 자, 그래도 시일 버티는데 성공했고 결국에 팀원들도 올라옵니다. 시일 선수가 지금 헬렌 선수와의 몸싸움을 이겨내고 1위를 기록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전흥정도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GPS 선수들 다인이 지금 백업 좋거든요. 몸싸움 걸리는 상황에서 제임스 선수는 무리하지 않고 라인을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이 코스 들어가는 상황에서 약점이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되면 다인 선수가 합류할 틈이 생기죠. 결국 한 차례 밀리면서 현재까지는 원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 GP 지금 상황에서는 역시 공백 선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겠죠. 약간의 부담감이 있었나요? 제임스 살짝 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공백까지 올라옵니다. 이거 순간적으로 상대방이 드래프트 받으면서 접근했을 때 스탑을 통해서 감속을 시키거나 아니면 유턴 구간에서 끌어안고 잠복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아, 공백은 지금 바이크다. 제임스 헬렌 선수가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되겠는데 원투가 이미 너무 많이 도망간 상황이라서 저 둘이 실수하지 않는 한 어렵겠거든요. 공백이 마음 먹고 바이크 타고 지금 스위핑한다, 라인 막는다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일 선수가 실수할 일이 없겠죠. 지금까지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던 선수니까요. 오늘 기세가 좋은 시일이 러너로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번 트랙은 다인이 확실하게 뒷받침을 해줍니다. 네, 헬렌 선수가 지금 한 번의 사고 이후에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1위를 기록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면서 GP가 오랜만에 아주 좋은 1-2-3를 기록을 했네요. 실과 다인 공백이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한 트랙을 가져가는 데 성공했고 1위 자리를 노리는 것은 사실은 현재까지 실패한 상황이지만 2위는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두세 경기 전부터 NTC의 흐름이 쫑 선수를 앞쪽으로 보내주기보다는 역시 또 화려한 셀러브레이션을 보여주고 있네요. 뭐죠 이 팀합? NTC 긴장해야겠는데요? 완벽하게 4명의 선수가 딱딱 맞는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그러니까 NTC가 쫑 선수를 러너로 고정시키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제임스나 헬렌 선수가 앞쪽으로 치고 나가는 움직임들을 통해서 포지션 변경들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헬렌 선수처럼 방금 전에 이렇게 밀리는 장면, 1위로 가던 선수가 안정성이 떨어지게 된다면 팀 전체가 균열이 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한 차례 위기가 있지만 그래도 앞서 나가고 있는 NTC 크리에이터스입니다. 이어지는 네 번째 라운드 빌리지 말리 장성 달려보시죠. 출발합니다. GP 입장에서는 세트 스코어 2-0으로 이 경기를 잡아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단 한 트랙도 내줘선 안 됩니다. 하지만 스타트는 NTC가 좋군요. 동인 선수가 앞쪽으로 치고 나갔다면 역시 이제 헬렌 선수의 몸싸움이 좀 시작되겠죠. 이거 특킬이에요. 결국 부딪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순위 변동 있고 지금 계속 누적됩니다. 많이 흔들려요. 와, 진짜 몸싸움 살벌하게 하네요 오늘 선수들이. 이게 지금 내 팀인지 남의 팀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치열하게 펼칩니다. 그리고 대단한 것은 GP의 실 선수가 러너 역할을 충분히 잘 수행하고 있고 밀리지 않고 다인과 공백 가오리도 몸싸움에서 헬렌 선수에게 밀리지 않고 있어요. 사실 실이 오늘 주행이 좋은 것도 주행이지만 몸싸움을 버티는 능력이 상당히 대단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동희 선수는 여기서 조금 더 과감하게 돌아서 쫓아갔어야 되는데 그래도 일단은 드래프트 받는 거리였기 때문에 이 다음 타이밍을 쫑 선수와 함께 노릴 수 있겠죠. 실을 노릴 수 있는 상황에 있는 동이 쫑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 선수는 어떻게든 1위 수성해야 됩니다. 지금 NTC가 이대로라면 2, 3, 5, 7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변수가 아직까지도 많은 상황이거든요. 어쨌거나 1위를 수성해내야 돼요. 하지만 동이가 밀어붙이고 있고 9절 9가 나옵니다. 가속 받는 상황에서 인코스가 위험하니까 동희 선수가 일부러 약간 넓게 돌았죠. 하지만 미들 순위 NTC가 더 좋아졌어요. 지금 2, 3차까지 만들어냈고 동희가 1위. 약간 긁는 실수가 나왔는데요. 자, 결국 쫑과도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 역전으로 안 됩니다. CL 입장에서는 동희 선수 완전히 날려버리면서 가야 되는데 일단 멀거든요. 1위를 잡겠다는 마음으로 달려가긴 하지만 여기서 고속타 들어가면서 여기서 지켜냅니까? 지키지만 2, 3, 5, 6이 됐네요. 다인과 가오리의 순위 상황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결국 2, 3, 5, 6 만들어내면서 스피드전 3-1 승리를 거두는 NTC입니다. 이렇게 되면 GP 입장에서는 팀전에서 8개 팀 중에 1위를 달성하고픈 목표 그리고 결승 진출전으로 가고 싶은 목표가 모두 다 무너지긴 했습니다. 일단은 하지만
실 선수가 맨 마지막에 보여줬던 이 플레이대로라면 오늘 경기에서 에이스 결정전 끌고 가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고요. 이 이후에 어차피 도장 깨기 하면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에이스 결정전 특히 1대1 상황에서 강한 선수를 보유하고 있다는 건 팀 GP 입장에서도 굉장히 반가운 일이에요. 오늘 팀 GP가 사실 뭐 1위도 2위도 노릴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는 걸 GP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해낼 수 있는 건 정말 말씀해주신 대로 에이스 결정전에 가서 실의 역량을 본다든지 뭐 다양한 가능성을 더 열어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팀 GP 선수 교체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아이템전을 치를 정민 선수 만나봅니다. 가인 선수의 오늘 굉장히 훌륭한 미들 몸싸움이 있었고 이제 정민 선수가 마피아 로즈를 운용할 때도 있고 타이탄이나 이걸로 특수물 차로 갈 때도 있거든요. 상대방의 흐름을 정확하게 끊어주는 움직임들이 오늘 나와야겠고요. 가인 선수도 확실히 제 역할을 해낸 트릭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에이스 결정전을 고려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슬슬 끝판왕 나오죠. NTC 크리에이터스의 끝판왕. 정말 표정 유동 하나도 없이 스피드전 여유롭게 지켜보고 있던 제리였거든요. 지난번에 림프 비행선을 깜짝 꺼내들면서 또 달라진 카트바디 조합을 보여줬었는데 오늘도 새로운 카트바디 조합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사실 뭐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정말 무궁무진하게 느껴지는 NTC 크리에이터스이기 때문에 플립의 마지막 경기에서도 어떤 변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자, 아이템전 트랙 밴픽 상황 여러분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네, GP 입장에서는 네모네모난 마을 그리고 쥐락의 아슬아슬 화산 점프를 선택을 하면서 우주선을 이용한 상대방 감속 그리고 자석 부스터를 이용한 일발 역전을 좀 노리는 움직임들이 있고요. NTC는 유령의 계곡 사막 피라미드 탐험입니다. 이렇게 되면 특수물차가 확실히 흐름을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한 명씩 러너를 보내준 다음에 상대방을 저격하는 이런 움직임으로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뭔가 제리의 강력한 퍼포먼스가 미리 보이는 것 같기도 한 장면들인데 공동묘지 유령의 계곡을 먼저 선택한 NTC 크리에이터스 확실히 좋은 성적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특히나 GP는 데이터가 없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라운드가 주목이 되는군요. 자, 아이템전 7일 준비 모두 마쳤습니다. 첫 번째 고정 트랙 림프 달팽이의 통나무 지름길 바로 달려보시죠. 출발합니다. 비행선 나왔는데요, 제리 선수. 왔다. 사실은 지난 경기 때 뭔가 일회성 카드 여유롭게 보여주는 거 아닌가 했는데 이거 진심인데요. 그렇죠. 일단 독파리로 확실하게 타겟팅 없이 앞순위를 잡아낼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제임스 선수가 타고 있는 크리스마스 캔디와의 시너지를 보는 것 같은데 대신에 다른 유틸성들이 좀 떨어지거든요. 아, 그리고 뭐 스피드전에서도 정말 치열한 러너로서의 역할을 보여줬던 실이 잡혔네요. 네. 네. 방금 전에는 실드 발동시키는 타이밍이 약간 애매했던 것 같습니다. 물이 수차례 떨어지면서 양팀 모두 감속의 대상은 모여갑니다. 일단은 천사로 한번 방어가 되는 벼락 타이밍이었죠. 아이템전에서도 역시나 그 헬렌주의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잘 버텨주거든요. 지금도 공격 받는 상황이 되니까 그냥 바로 리스타트 눌러버렸죠. 아이템이 양팀 모두 다 많이 쌓여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제리 선수가 혼자는 못 버티거든요. 그리고 님프 비행선을 타고 있는 제리 실을 노려봅니다. 실드 체크가 안 됐기 때문에 늦게 사용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도박수가 통했어요. 결국 잡아내는데 성공하면서 상위권 차지하고 있는 NTC. 네, 그리고 이제 곡파리가 쌓여가기 시작하죠. 아마도 마피아로 뺏어오지 않았을까 복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헬렌이 홀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아이템 상황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벼락 한 차례 막아내는 GP. 우주선을 일단 해지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다음에 아이템이 없으면 자 여기서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일단 막아내고 해지. 한 번 막았지만 더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네, 살짝 돌았죠. 자, 결국 순위 하락하게 되고 실이 올라갑니다. 쉴드가 부스터 가지고 있네요. 딱히 NTC가 지금 아이템이 없어요. 자, 그리고 정민이 버텨준다면 이렇게 라인 막아준다면 제리의 물 한 방 복수해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아이템. 자, 마지막까지 지금 자석도 있거든요. 자석 당기면서 들어와야죠. 가오리. 가오리가 들어옵니다. 아이템전에서 굉장히 잠잠했던 가오리였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고 지금 NTC 선수들이 맨 마지막에 자석을 하나 발동시켰던 것으로 저는 봤었거든요. 그 부분조차도 GP 선수들이 정확하게 잘 타겟팅해서 끊어줬습니다. 순간적으로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근데 마지막에 뭔가 자석 혹은 공격 아이템을 사용하는 타이밍에서 고민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니프 비행선이 나와서 다양한 카트바디들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일인데
사실 확정타로 이렇게 타겟팅 없이 자동으로 유도 미사일처럼 갈 수 있는 대신에 동물은 아예 범위형으로 멀티킬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쉽긴 하네요. 뭐 충분히 그래도 균형감 있는 싸움을 펼쳤던 첫 번째 트랙입니다. 때문에 에이스 결정전에 대한 가능성은 계속 지금 열려있는 상황인데요. 이어지는 두 번째 라운드 공동 묘지 유령에게 꼭 달려봅니다. 출발합니다. NTC가 그동안 아이템전도 잘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포스트 시즌 가서 전승할 정도로 완성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팀합을 좀 더 올려야 되겠다는 느낌들을 갖기 때문에 네. 이 유령 계곡에서 사실 팀합 맞춰보기 정말 좋거든요. 아, 여기서 몸싸움으로 막 밀어내면서 가는 장면들도 있고 자석이 있는 선수들은 자석을 당겨주면서 합류하려고 하겠죠. 확실히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끊어내기보다 아이템 획득에 주목하고 있는 양 팀인데요. 어떤 쫑 선수도 지금 벽에 한번 걸렸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선두권에 빨리 합류를 못했습니다. 자, 헬렌이 일단 버티고 있는 상황. 하지만 쫑은 날아갔습니다. 위에요 이제. 사이드를 탈 수 있는 구간이 끝나고 나면 물폭탄이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정민과 가오리가 지금 함께 노리고 있고 물 3개예요. 하나요 지금. 확실히 그렇죠. 끊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선두권을 감속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멈춰 세울 수 있으면 근데 지금 자폭이 너무 많아서 미드레인 있는 GP 선수들이 약간 애매해졌거든요. 뭔가 이럴 때 꿀맛 같은 쉴드 하나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GP겠고 천사 하나 뜨면 그냥 천사 발동시키면서 다 써버려도 되죠. 하지만 다른 스토리를 선택을 했고 결국 헬렌이 또 다시 잡힙니다. 이번엔 가오리. 가오리 선수가 굉장히 좋은 물폭탄 타이밍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헬렌 선수가 앞쪽에서 잘 버티고 있거든요. 아니 가오리는 이거 제리 봐야 돼요. 제리는 자폭이었고 지금 동물 들고 갑니다. 순이 내려오거든요. 네. 지금 제리 선수가 이제 좁아지는 구간에서 헬렌만 보내주고 저 동물 성공시킬 수 있으면 대박 터집니다. 그러니까 확정타를 노리고 있는 상황의 제리. 가죠! 그리고 잡아냅니다! 우리 팀은 통과하고 남의 팀만 잡아내는. 근데 문제는 지금 우주선을 발동시키면 헬렌 선수가 못 넘어가거든요? 하지만 그 바톤 터치 쫑이 해냅니다. 헬렌이 내려왔어요. 이거 NTC가 절대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제리가 다 잡아야 됩니다. 저 동물로. 근데 지금 한 자리 잡아내는 성공했지만 앞쪽은 보내줬기 때문에 한 명이 더 있어야 되거든요. 뭐지 동물? 차라리 동물 버리고 자석 이용해서 일발 역전 노리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타이밍을 노려봅니다. 자석! 제리! 중간에 끊겨버렸네요. GP가 끌어냈어요. 확실하게 마지막 타이밍을 노려봤던 제리입니다. 순간적인 판단이 있었습니다만 익혔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확실한 타이밍에 끊어내줄 피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리 선수 입장에서는 동물과 자석이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동물은 팀원들이 백업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사용할 수가 없었고 어떻게든 자석을 이용해서 가자 라는 생각이었는데 팀원들에게 천사만 떴더라도 나는 아쉬움이 좀 드네요. 이거 NTC에게 생각보다 큰 위기일 수 있습니다. NTC가 선택했던 자신있게 선택했던 트랙이고 실제로 좋은 레코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패배를 했고 2대0으로 밀리게 된 상황이에요. 아이템전 말이죠. 고정 트랙에서 패배한 것도 굉장히 뼈아픈데 픽했던 트랙을 패배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맨 마지막까지 오히려 GP 선수들이 선택과 집중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리 선수를 놔두고 다른 선수들을 먼저 잡아내는 작전 그리고 헬렌 선수에게 우주선을 사용해서 넘어가지 못하게 했던 그 부분 좋았죠. 과연 GP가 아이템전 승리를 거두고 에이스 결정전으로 경기를 이끌 수 있을지 이어지는 세 번째 라운드 네모네모난 마을 달려보시죠. 출발합니다. 공중에 뜨는 상황에서의 저격에 선수들이 신경을 많이 쓸 겁니다. 확실히 이 트랙에서는 끊어내는 플레이가 강력하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맞네요. 네. 네. 코스라고 보고 들어간 거죠. 강력한 번지가 될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순간적으로 바디 컨트롤 굉장히 좋았습니다. 실은 오늘 뭐 스피드 아이템 할 것 없이 러너로서의 영향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빠르게 탈출한 다음에 지금 NTC가 아이템 상황이 나쁘지 않거든요. 어차피 실 선수가 좀 멀어지긴 했어도 우주선이 떨어지게 되면 감속이 걸리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요. 백업하고 있는 가오리는 다소 아프게 맞는 모습을 보였고 덕분에 제리가 올라옵니다. 거리를 한번 보고 싶었을 텐데 그래도 2, 3위가 지금 2, 3, 4위가 굉장히 혼탁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일단 실은 잘 도망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이템 확보 상황은 좋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막대사탄 미사일이 타겟팅 가능한 거리까지 가야겠죠. 실드 잘 됐어요. 실드가 없다는 거 확인됐기 때문에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막대사탄이었기 때문에 바로 떠올랐고, 이렇게 되면 실드가 그래도 리필이 됐기 때문에 막으면서 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붙어버리죠. 자, 제임스는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려올 수밖에 없고, 하지만 NTC의 다른 선수들 합류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NTC의 두 명의 선수가 앞쪽으로 가더라도 지금 실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NTC 선수들은 물폭탄에 굉장히 취약해질 수 있어요. 아종 이거 지금 우주선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한방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퀴잖아요. 마지막에 대역전극 읽어낼 수 있는 거 한방 필살기는 남겨둬야죠. 자, 부스터 쓰지 않고 들고 까고 있는 헬렌이에요. 그리고 실도 조금 더 앞쪽으로 가줘야 됩니다. 막아내면서 자, 여기서는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황실이 있고 추격 이어가지만 약간의 감속. 그런데 앞쪽도 우주선 때문에 감속이 살짝 걸렸을 거거든요. 그래도 부스터를 가지고 있는 헬렌인데요. 탈물 준비합니다. 물폭탄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서 던졌는데 떨어졌죠. 떨어졌어요. 그리고 헬렌 선수가 지금 부스터가 있습니다. 부스터가 있어요. 부스터를 사용해서 안전하게 들어옵니다. 아, 마지막에 실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스터로 들어왔어요. 아, 칼 같은 물폭탄. 그리고 헬렌 선수가 약간 라인에서 이탈하면서 떨어지는 장면이 있었는데 부스터가 있기 때문에 알키를 빠르게 다시 진입하는 그 판단이 너무나도 좋았죠. 사실은 굉장한 판단력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세티라고 하면 보통 뭐 쉴드나 헤드를 들고 안정적인 플레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반면, 부스터를 꽤나 오래 들고 있으면서 그 마지막 가능성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세티의 그 목적이라면, 세티를 타는 목적이라면 여러 개가 있겠지만 쉴드를 통해서 상대방 공격형 아이템을 소모해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어그로 핑퐁을 가져가는 것도 있고, 속도형 아이템이 있을 때 안정적으로 역전을 이뤄내는 것도 있는데 헬렌 선수가 방금 세 번째 부분을 보여준 겁니다. 헬렌을 떨어뜨렸으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확실한 한 방을 날렸는데도 불구하고 헬렌이 또 올라와서 결승선을 통과했다? 이거는 GP에게도 한타가 됐을 겁니다. 자, 이어지는 네 번째 라운드 GP의 선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쥐라기 아슬아슬 화산 점프 달려보시죠. 출발합니다. 이제 타이탄이 다시 등장을 했죠. 제리 선수가 타이탄 탔을 때 진짜 무섭거든요. 사실 어려울 때 한방 강력하게 해내는 게 제리의 타이탄이거든요. 지금 제리 선수에게 자석이 당겨지는 모션이 있었잖아요. 제임스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아, 합류하고 싶거든요. 네네네, 확실한 합류 방법. 그리고 이렇게 뒤쪽으로 쳐져 있더라도 우주선을 이용해서 실 선수를 감속시켜주는 이런 움직임들 아주 좋죠. 결국 실은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 종과 헬렌이 합류하고요. 생각보다 지금 동물이 잘 안 얻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공격형 아이템 위주로 상대방 몸으로 블로킹해가면서 가야죠. 자, 역시나 뭐 이번 트랙에서도 자석을 마지막에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제리 일단 공을 잡았어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팀원들이 백업이 될 때까지는 앞쪽에서 상대방 대신 아이템 획득하면서 두 개 이거 아니다 하나? 완전히 정수리에 그냥 꽂았어요. 하나 더 가능하겠는데요? 자, 그리고 쉴드 천사를 사용해주면서 팀원은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상황. 자, 일단 거리는 됐거든요. 이거 몸으로 막다가 한 명의 선수가 자석 이용해서 앞쪽으로 찍 치고 나가면 이거 헬렌 선수가 그냥 몸싸움으로 해결했는데요. 자, 눈치를 봤던 쉴이 내려온 것 같은 인상을 주기도 하고 결국에는 젤이 아직까지 들고 있습니다. 동물 올 겁니다. 달려나가는 순간에 동물이 올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치열하게 쉴드를 확보하고 있는 양 팀의 세트들을 볼 수 있는데 쪼개일단 우주선도 가지고 있고 몸으로 막을 수 있고요. 일단 접근해서 앞쪽 상황, 선두권의 상황을 유지를 같이 조율을 해주려는 제리 선수의 움직임이었죠. 확실히 칼물을 떨어뜨리는 양 팀의 선수들을 계속 볼 수가 있고, 제리가 지금 일단은 어그로 핑퐁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공백 선수가 부스터를 발동을 시켰을 때 이렇게 얻어맞으면 굉장히 아픕니다. 뒤쪽에서 이제 동물 날아들 수 있거든요. 자, 완벽한 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쉴드를 많이 확보하지 못한 양 팀이에요. GP에게는 번개가 있고 NTC에게는 이제 동물이 있습니다. 자, 벼락이 떨어집니다. 빗격이 분명히 되고 실이 버팁니다만 자석! 자석으로 어그로 핑퐁! 실도 자석! 결국에 통과한 건 델렌입니다. 마지막까지 동물을 잘 참았던 판단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확실히 혼전 상황이 펼쳐졌고 양팀 모두 실드보다 자석을 더 많이 획득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눈치 싸움이 있었는데 결국엔 그 숙련도가 높았던 헬렌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제리 선수 입장에서는 충분히 거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모를 팀킬 아니면 상대방이 자석을 당겼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대처, 다른 백업하는 팀원들이 선두권에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로 잡아내면 확정
힐이 되긴 때문에 자신감 있게 던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선수들이 또 그 자석, 또 속가이템으로 합류할 수 있다는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멀티킬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팀의 승리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결국에는 아이템전 2대2 균형을 맞췄습니다. 마지막 라운드 산악 피라미드 탄원 달려보시죠. 출발합니다. 우주선을 이용해서 점프대 구간에서 상대방 감속시키기, 그리고 뛰기 직전에 물폭탄 이용해서 상대방 전위를 꺾어버리는 이런 장면들이 나올 수 있는 트랙입니다. 근데 또 앞선 경기에서 봤던 것처럼 마지막에 자석을 이용해서 화려한 컨트롤까지 역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점점 늘고 계세요. 일단은 앞쪽에서 실드로 방어하면서 상대방 아이템을 한번 쭉 스캐닝해주는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GP가 순간적으로 그래도 잘 버텨내고 있는 GP, 상위권에 합류하는 3명의 선수입니다. 가장 좋았던 건 3명의 선수가 안전하게 다 점프대 구간에서 착지를 했다는 거죠. 저 결국 이 순위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서 버텨봅니다. 공격 아이템이 없거든요. 네. 지금은 두 개씩 아이템 획득하면서 상대방의 아이템 못 먹게 해야 돼요. GP 입장에서는 앞쪽에서 먼저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능한 건데 그래도 한 차례 버텨내는데 벼락을 떨어뜨립니다만 네. 버팁니다. 앞쪽 전부 앞쪽에 머신 선수가 워낙에 황금 실드 두 개를 유지를 잘하고 있으니까 딱히 데미지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안전하게 또다시 통과하는 실. 그리고 이거 NTC가 역전을 하더라도 좀 어려운 상황이 되겠는데요. 뒤쪽에 공격형 아이템이 많아서. 자, 그래도 일단 실 모두 실드를 소진했고 쪽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나 공격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네. 지금 제임스 선수가 일단 자석을 네. 보긴 안 돼요. 날아갈 뻔했어요. 네. 이거 제리 선수가 노리고 있는 그 노림수도 한번 봐야 되는데 일단 1위를 쫓아가야 뭘 하죠. 지금 거리 상황이 상당해요. 물거리 당연히 안 되고요. 그래도 타겟팅이 된 상황에서 근데 탄탄해요. 와, 천사가 지금 그래도 여기서 이거 떨어지면 변수가 근데 좀 멀거든요. 근데 우주선까지 지금 감속이 돼 있는 상황이고 쫑의 거리가 어떻게 네. 되는지 봐야 되거든요. 여기서 실드도 있었고 한 방 더 있습니까? 한 방! 한 방이! 계속해서 감속이 됐었기 때문에 뒤쪽에서 쫑이네요! 들어옵니다. 지름길에 올라갔던 건 쫑입니다. 실이 떨어졌는데 떨어진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아이템 피격이 있었고 결국 올라오질 못했어요. 지난 시즌부터 첫 번째 개막전부터 결승전까지 그리고 이번 8강 콜리그 내내 NCC는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연승 기록을 이어가네요. 플리그 전승을 기록하면서 플리그의 가장 높은 곳에 자신의 이름들을 기록하는 NTC 크리에이터스입니다. 오늘 경기에서 분명히 특히나 아이템전 위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2대0으로 밀렸고 그 상대가 1위 싸움까지 생각했던 팀 GP이기 때문에 흔들린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패패 승승승까지. 그렇습니다. GP가 어마어마하게 잘 압박한 경기라고 볼 수 있겠죠. NTC가 스피드전에서도 헬렌 선수 떨어지는 모습, 그리고 쫑 선수가 몸싸움에 휘말리면서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지금 예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그런 위기들을 다 팀워크로 극복해내고 위기의 순간마다 팀원들이 번갈아가면서 활약을 해줬으니까요. 압도적인 승리를 보여주는 것도 사실 그 팀의 역량을 보여주는 거지만 이렇게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팀함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포스트 시즌에서 더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보여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GP 입장에서는 그래서 실 선수가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오늘 스피드전 워낙에 잘했기 때문에 에이스 결정전 할만하다고 생각했을 거거든요. 실제로 보는 분들께서도 그 부분에 굉장히 기대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스피드전도 스피드전인데 사실 아이템전에서의 운영도 실 선수 좋았거든요. 네, 정말 그 헬렌 선수가 날아가는 장면 그리고 제임스 선수가 떨어지는 장면에 이어서 GP 선수들이 살아나는 장면들이 꾸준히 나왔었거든요. 실은 그 선두권 싸움은 계속해서 해줬고 여기서도 마지막까지 라인 블로킹 해주면서 1위로 통과를 했어요. 깔끔하게 부딪히지 않고 지나가겠다가 아니라 벽에 부딪히는 상황에서 뒤쪽 라인을 방해하겠다는 생각마저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쿠션을 이용해서 정말 상대의 흐름을 읽어내고 쓰리 쿠션으로 그만큼이나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실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아쉬울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앞쪽 갖고 있던 선수가 또 우주선까지 걸린 상황이기 때문에 제리 선수 입장에서는 저거 자석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근데 헬렌 정말 이런 표현 되나요? 좀비처럼 올라와서 네. 결국에는 결승선을 먼저 통과해
소설이니까. 좀비킹, 좀비킹. 좀비킹. 단순 좀비는 약하니까. 아, 강력해요. 네. 네, 몸싸움 되는 좀비거든요. 진짜 이 마지막 구간에서도 정말 눈치 싸움이 엄청났고요. 그러니까 좀비가 잘 가져가다가 맨 마지막에 실선수가 떨어지는 장면부터가 문제였어요. 천사 타이밍이 약간 아쉬울 수 있겠다 생각을 했겠지만 결국에는 거기서 피격 당하고 지름길을 타지 못하고 종선수는 안전하게. 네.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 사실 NTC 크리에이터스 많이 보여주진 않았어요. 맞습니다. 제임스 선수가 승리를 확정 짓고 나서 제자리에서 펄쩍 뛰어오르는 모습까지 감상을 하셨고요. 아, 이 엄청난 NTC 크리에이터스를 누가 잡아낼지가 포스트 시즌의 화두가 되겠네요. 포스트 시즌에 임하는 팀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한 경기가 되겠습니다.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둔 NTC 크리에이터스 선수들의 인터뷰 만나보시죠. 오늘의 팀전 두 번째 매치였죠. 팀 GP와 NTC 크리에이터스의 대결까지 함께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8강 풀리그 그 마지막 경기의 승자는 역시나 최고 전력을 갖춘 우승 후보 팀이죠. 결승 직행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NTC 크리에이터스의 제임스 선수와 인터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역시나 풀리그 전승을 달리게 됐습니다. NTC는 역시는 역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GP와의 대결, 어떻게 보면 긴장감도 좀 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소감 어떠세요? 아, 사실 GP가 이제 약한 팀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맨날 스크림을 해오면서 져온 적도 많고 이긴 적도 많은데 그래도 좀 이제 쉽지는 않은 상대였는데 이번에 이제 리그로 좀 이제 질 뻔했지만 그래도 네. 다행히 이기게 되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방금 질 뻔했지만 이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도 그랬던 것이 아이템전에서 패패 승승승이었어요. 네. 그래서 시작이 좋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은 조금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긴 했는데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 저희가 이제 맨날 지고 이기고를 반복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팀원 간에 이제 멘탈 훈련이 잘 돼 있었던 덕분에 그래도 이제 서로 화이팅 하면서 잘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쉽게 굽혀지지 않는 NTC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다들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선수 소개 세리머니가 굉장히 다양해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제임스 선수가 패드를 한 손가락으로 돌리는 그런 장면이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거든요. 네. 연습하신 거예요? 사실 이제 학생 때부터 이제 그냥 심심하면 돌리고 그랬었는데 네. 이게 이렇게 써먹일 줄은 저도 처음 알았네요. 한번 시도해봤는데 잘 돼서 다행입니다. 안 무서워요? 아니, 저는 이제 저한테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어서 바로 개인전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까 경기 시작하기 앞서서 세컨드 랩에서 이제 헬렌 선수가 제임스 선수가 16강 1경기 1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네. 우리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아, 만날 수는 있겠죠, 당연히. 근데 네. 이제 1등이란 거는 보장 못 하겠습니다, 사실은. 왜요? 예? 왜요? 강한 상대가 있기 때문에. 네. 아유, 그렇군요. 그래도 16강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실 수 있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다음 주에 결승 진출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대는 레벨업 지지예요. 네. 지난 시즌 1과 같은 매치업인데 어떻게 준비할 건지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이제 레벨업 많이 이제 강하죠. 그렇죠. 그래도 이제 저희끼리 한번 똘똘 뭉쳐가지고 야무진 전략도 생각해보고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야무진 NTC 크리에이터스의 모습 저도 같이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승리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개인전 열심히 준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터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쿠폰을 공개할 시간인데요.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쿠폰 번호가 잘못됐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일단 죄송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한꺼번에 세 개의 쿠폰을 모두 공개할 테니까요. 여러분 모두 잘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우선 첫 번째 쿠폰 번호입니다. 포스트 시즌으로 갈 팀은 이고요. 보상은 레전드 해독기, 레전드 기념 배지, 그리고 K코인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쿠폰 번호도 바로 공개를 해볼게요. 나만의 길을 개척하자 카오스고요. 쿠폰 보상은 카오스 기간제 3일입니다. 그럼 이어서 곧바로 세 번째 쿠폰까지 연달아서 공개를 해볼까요?
세 번째 쿠폰 번호는 오늘은 개인전 16강 첫 경기이고요. 쿠폰 보상은 피닉스 기간제 3일입니다. 아직도 쿠폰이 한 개 남았으니까요. 계속해서 경기 지켜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팀전 두 개 경기는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잠시 후에는 KRPL 시즌2 개인전 16강 경기죠. 그 첫 번째 경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팀전 못지않은 치열한 대결이 펼쳐질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오늘 8명의 선수 중에서 16강 승자전으로 직행을 하게 될 4명의 선수는 누가 될지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릴게요. 저는 경기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